지난주 2승하셨어요. 예. 오랜만에 컨디션이 좀 좋으셨나요? 컨디션도 좋았던 것 같고 말 컨디션도 좋았던 것 같고 운도 많이 따라줬던 것 같습니다. 이번 주에는 지난주처럼 잘 할 수 있을까요? 잘 해야죠. 어떤 말 좀 기대하고 있으세요? 일단 다이돌핀이란 말을 기승을 하는데요, 토요일날. 그 말이 가장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. 그 직전보다도 훨씬 더 컨디션도 좋고요. 조교해봤을 때 말이 엄청 지금 상태가 괜찮아요. 네, 원래 다리가 조금 뒤가 살짝 엉기는 그런 맛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아예 없더라고요. 그때도 그렇게 다리 상태가 영 막 해요. 좋은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이렇게 취입해지는 거 보니까 일단 컨디션은 괜찮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. 이번에 다리 상태도 괜찮고 컨디션도 괜찮고 좋습니다. 훈련은 지난번과 좀 비교를 하자면 어느 정도 좀 변화가 있는지? 변화는 딱히 하지 않았고요. 조금 속도를 더 내서 타임을 조금 짧게 끊어봤다든지 일단 그런 식으로 조교를 했는데 지난번처럼 비슷하게 조교를 해놨어요. 말이 취입 스타일로 바꿔가지고 뒤에서 조금 한 발 쓰는 그런 식으로 조교를 해놨는데 지금 주로가 좀 많이 가볍다 보니까 선행이 조금 버텨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말을 믿고 한번 열심히 기승해 보겠습니다. 태훈 기술 말을 들으니까 지난번 우승이 이변이 아니었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. 본인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있었고 준비도 많이 했고 그렇죠? 예. 이번에는 그러면 그 인기에 부합을 할 수 있을까요? 요즘 보기 힘든 바닥 취입을 해서 1등을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중량도 올라가고 직전보다 조금 더 강한 말을 만났더라고요. 이번이 더 신경 써서 조교하고 말 상태도 이번이 더 좋으니까 말을 믿고 한번 열심히 타보겠습니다. 이번에도 역시 바닥 취입인가요? 이번에도 바닥 취입을 생각은 하고 있는데 발주 나와봐야지 알 것 같아요. 그 말이 원래 예전에는 선행도 가고 선입도 가고 발주가 조금 빨랐던 말이었는데 제가 좀 일부러 좀 그렇게 탄 것도 있었고요. 말을 좀 각질을 바꿔놓으려고. 예, 일단 바닥 취입 쪽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